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저녁 5시 15분경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되겠습니다. 요거 얼마냐? 요거 가격이 착합니다. 아주 착합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팥집입니다. 황제 팥집. 제 급식소. 숙소에서 60m, 정확하게 60m 떨어져 있습니다. 구글 아저씨 지도 얘기입니다. 팥이고요. 맛집입니다. 손님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에어컨은 없어요. 전풍기 잘 돌아가고요. 전혀 뭐 많이 덥지 않습니다. 땀은 쫄쫄 흐릅니다. 팥이고요.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푸는군 고박군 밑에 있는 외곽지입니다. 공항 근처에요. 팥이고요. 얘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55,000원, 6만동 치고 3,000원이거든요. 3,000원 좀 덜하는 가격. 오늘 네, 지금 이른 저녁으로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이거 하고, 그리고 밤에 밥마실 갔다 올 거예요. 밥마실 갔다 와서 먹을 거. 이 집이 제일 안 좋은 약점. 네, 제일 안 좋은 게 저녁 8시 되면 문 닫아요. 밤늦게 장사 안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밤늦게 못 먹어. 그래서 미리 주문해서 테이크아웃 할 거 주문해놨습니다. 뭘 주문했느냐? 요거. 피자. 사이즈에 29cm짜리 13만 5천동. 14만동 치고 7천원. 씨푸드로 주문했습니다. 씨푸드. 요거는 여기서 먹고 까르보나라, 그 다음에 씨푸드 피자는 갖고 가서 밤에 맥주하고 마시고, 이렇게 다 합해서 얼마냐 하면은 합해서 19만동. 20만동 치고 많으냐, 요거하고 피자 라지하고 합해서 20만동. 대박입니다. 많은 이거하고 피자 라지하고 씨푸드하고 합해서 20만원. 네, 만원이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먹어볼까요? 네. 우와, 까르보나라 안에 있을 건 다 들어가 있어. 치즈도 뿌려져 있고. 최고입니다. 이거 먹고, 그리고 숙소 가서 피자 한 조각 먹고 나갈래. 맥주하고 따뜻할 때 먹어볼게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집 맛집 맞아요. 손님, 아까는 제가 낮에는 뒤쪽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밤 일찍 못 잤는 게 제일 아쉽다. 이거 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사서 집에 가서 먹고 밥 마실 갈래요. 이상입니다.